네, 안녕하세요. 리얼들입니다. 네, 대리운전 경력자분들도 진땀다는 전면 주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차할 공간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, 거리를 두고, 위아래 거리죠. 네, 거리를 두고, 직진을 하다가, 이 뒷바퀴쯤에 오면은 그냥 정지를 합니다. 정지. 자, 그 다음에 운전대를 왼쪽으로 끝까지 감고 전지를 합니다. 자, 이 차를 박는다는 느낌으로 전지를 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갑니다. 그래서 가까워지면 정지, 또 정지를 하고요.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고 후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후진. 자, 후진을 합니다. 그러면은 주차 라인의 연장선, 왼쪽 연장선이 내 차의 뒷바퀴쯤에 온다고 하는 감이 생깁니다. 감으로. 예. 연장선에 주차 라인의 뒷바퀴가 연장선이 내 차 뒷바퀴 온다. 그러면 정지. 그리고 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감이 생겨요. 예, 오래 하면은. 이 양쪽 차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운전대를 풀었다 놨다,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주차하면 끝입니다. 끝.